이곳은 민주광장입니다. 지금은 휴식 공간으로 쓰이고 있지만 과거에는 현대사에 모진 굴곡마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모여 불의에 항거할 것을 결의했던 광장입니다. 민주광장에는 진원비라는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민주화 운동의 선봉에 서서 싸우셨던 김두왕 선배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민주열사를 기리기 위해 세워진 비입니다. 붉은색 벽돌로 이루어진 바닥이 인상적인데요. 이는 불의에 항거하면서 고려대학교 선배님들이 흘린 피와 노고를 기리기 위함입니다. 그중 가장 잘 알려진 역사적 사건은 4.19 혁명의 기폭제가 되었던 4.18 고대생 의거인데요. 이를 기념하기 위한 곳이 4.18 기념관입니다. 선배님들의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 매년 4월 18일 고려대학교 정문부터 수유리에 있는 4.19 국립묘역까지 마라톤을 하는 4.18 구국대장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18 고대생 의거를 기리기 위한 4.18 기념탑도 있습니다. 이 기념탑에는 저명한 시인이자 고려대학교의 교수님이셨던 조지훈 선생님께서 자유, 너 영원한 활화산이여 라는 제목으로 지어주신 비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펼쳐진 민주광장에는 약 240여 개의 동아리들이 참여하는 동아리 박람회가 개최되는데요. 특히 고려대학교 축제인 석탑대동제 기간에는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도 열립니다. 이곳은 대강당입니다. 대강당은 1956년에 지어진 석조 단층 건물로 세 개의 큰 강의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어질 당시에는 가장 큰 규모의 건물이었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응원단 연습, 총학생회장 개표, 강연회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9년에 리모델링이 진행된 대강당 내부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이곳에서 보실 수 있는 이 호랑이 로고는 기부자분들의 성함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기부자분들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강의실 내부 또한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벚꽃창신의 정신으로 리모델링 되었습니다. 대강당 리모델링 사업에 기부해주신 분들에 대한 예우로 기부자분들의 성함이 대강당 의자 뒤편에 새겨져 있습니다. 대강당 리모델링 시기에 뒤편에 보이는 SK미래관이 준공되면서 SK미래관과 대강당을 이어주는 이곳 하나플라자라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과거를 상징하는 대강당과 미래를 상징하는 SK미래관을 연결해준다는 의미에서 이곳 하나플라자는 현재를 상징합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항상 꿋꿋이 서 있는 시계탑은 호상과 함께 고려대학교의 정신을 나타내주는 상징물로 서관의 상징이기도 한데요. 약 1.8m의 초대형 시계로 9시와 12시가 되면 교가와 전래동요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곳 서관은 문과대학 학생들이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서관이라는 이름의 의미도 이것과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요. 서관은 주로 인문학을 다루는 곳이라 하여 한자 책 서자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한 본관의 서쪽에 위치해 있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이제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곳 서관의 내부는 매우 복잡합니다. 3층 위에 바로 5층을 짓고 나중에 4층을 지어서 새내기들이 종종 길을 잃는다고 하는데요. 이렇듯 복잡한 건물 층수와 제 뒤로 보이는 길게 뻗은 복도가 해리포터의 호그와트와 닮았다고 해서 대학원 도서관과 함께 고그와트로 불린다고 합니다. 창문의 크기와 건물의 높낮이가 불균형한 모습 보이시나요? 이는 서관을 짓는 당시 6.25 전쟁이 발발하여 공사가 중단되었기 때문인데요. 6년 후에야 개교 50주년 기념 사업으로 준공되어 이러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곳 서관은 본관, 대학원 도서관과 함께 고려대학교를 대표하는 세 개의 건물 중 하나입니다. 이곳 서관에 오시면 고려대학교만의 고풍스러운 느낌을 한껏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중앙도서관입니다. 중앙도서관은 1978년 개교 70주년 기념 사업으로 준공되었으며 건축 당시 국내 대학 최고 규모를 자랑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은 화강암으로 지어진 석조 건물로 이는 불의에 항거하고 한결같이 정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고려대학교의 저항 정신과 닮아 있습니다. 중앙도서관은 2004년 전면 리모델링을 거쳤고 2019년에는 1층 리모델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 1층에는 24시간 이용 가능한 열람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중앙도서관은 건축 당시 2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고 200만여 권의 장서를 보유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데요. 현재 중앙도서관은 130만여 권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으며 130만 권이라는 수는 대학 4년을 다니는 동안 100초에 한 권씩 읽어야 다 읽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서울 캠퍼스에는 총 5개의 도서관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바로 이곳 중앙도서관이 가장 많은 장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개교 70주년을 맞아 중앙도서관이 준공되기 이전에 현재 대학원 도서관이 중앙도서관으로 사용되었는데요. 개교 30주년을 맞이해 준공된 대학원 도서관은 사적 286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으며 현재는 대학원생들의 열람실, 세미나실, 휴게실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